다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. 가축과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농촌에서는 월동 준비로 분주한데요.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김건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기온이 뚝 떨어진 아침 축사에는 소들의 콧김이 하얗게 연기처럼 피어납니다. 추위에 약한 송아지는 스트레스를 받아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. 한파가 오면 송아지들이 먼저 호흡기나 설사 같은 걸 이제 하게 되는데요. 그러면 송아지 같은 경우는 설사를 하면 폐사율이 높기 때문에 체온 관리를 위해 덧옷을 입히거나 보온 등을 켜주는 것이 좋습니다. 또 축사에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비닐 커튼을 치고 흙을 뒤집어 축사 바닥을 부드럽게 해줘야 합니다. 꽃재배 비닐 하우스에는 나트륨 보강 등이 켜졌습니다. 보온 효과도 있고 꽃의 색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. 근데 겨울철에는 이제 해가 짧고 그리고 또 흐린 날도 많기 때문에 얘를 이제 보강을 켜주는데 켜줌으로써 화색 이제 재 수종의 고유의 색깔을 찾기 때문에 한겨울 추위를 견뎌야 하는 마늘과 양파 같은 월동 작물과 과수도 보온이 필요합니다. 마늘, 양파 등 월동 작물은 비닐로 토양을 덮어줘서 월동력을 높이고 과수는 원줄기 부분에 보온재를 감싸줘서 동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야겠습니다. 본격적인 겨울 추위에 대비하느라 농촌마다 분주한 모습들입니다.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.